우리 딸내미냐고. 그 어린 것이 무신절을 쳤다고 하니. 자네 낚시할 적에 뭐 어떤 게 걸려 나올지 알고 한가? 그놈은 낚시를 하는 거요.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곳을 확 물어본 것이요. 그것이 다요. 가스라이팅, 타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가스라이팅으로 전 직장 동료를 종처럼 부리고 또 성매매까지 시킨 4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가족이 찾지 못하게 이름까지 바꾸며 항상 감시하고 도망이라도 치면 가혹하게 때려서 피해자를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40대 A씨.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옛 직장 동료 B씨를 자신의 집에 오게 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며 어려움을 겪던 B씨는 4살 많은 A씨를 언니로 여기며 집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한 고통은 그때부터였습니다. A씨 부부는 피해자 B씨에게 낮 동안 자신의 아이를 돌보게 했습니다. 밤이 되면 성매매하도록 내몰았습니다. 할당량을 채우라며 협박했고 3년 동안 5억 원이 넘는 돈을 빼앗았습니다. 중간에는 여기 초등학생 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애를 돌보거나 가정기를 지키고 아마 하루에 일당을 80만 원 기준으로 못 채울 경우에 심하게 매진도 하고 도망치면 어디선가 쫓아와 붙잡았고 더 가혹하게 때리고 학대했습니다. 가족이 못 찾게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찬물에 가두고 얼음물에 가두고 폭행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 못 가게 개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찾으려고 해도 쉽게 찾을 수 없게 그렇게 했습니다. 또 부부의 후배 C씨와 강제로 결혼까지 시켜 A씨를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경찰 신고도 상처투성이인 B씨를 불쌍하게 여긴 성매수남이 했습니다. 얼굴에 이렇게 상처도 있고 이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그 성매수남이 자기도 처벌받을 줄 알면서까지. 3년 만에 겨우 A씨 소나기를 벗어난 B씨는 여전히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상황. 경찰은 A씨 등이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충격적인 가스라이팅 범죄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건은 대구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가 믿고 의지하고 있던 친한 언니 부부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감금당하다시피 성적인 일을 강요당하고 그 일을 통한 수익 5억 원가량을 전액 갈취당하고 살아오다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던 남자의 신고로 가까스로 가해자 부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해자 부부는 무려 3년간 피해자에게 낮에는 자신들의 자녀를 돌보게 하고 밤에는 성을 팔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부부의 강요에 의해 지난 3년간 무려 2,000번 성을 팔아야 했었는데요. 가해자 부부는 피해자에게 이혼을 하도록 조종하고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과 재혼하도록 하고 개명까지 시킨 게 알려져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 선뜻 이해를 하기 어려워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지 않고 또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신질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불공평하고 부당한 인간관계가 가능했냐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사건의 개요만 보아서는 누구나 남이 시킨다고 해서 쉽게 이혼을 하고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 재혼을 하고 개명을 하고 가족을 멀리하며 착취당하며 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성 나르시스트를 만나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제 아무리 지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가스라이팅 범죄에 있어서 잘못은 피해자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악성 나르시스트의 이러한 가스라이팅 범죄를 피해갈 한 가지 묘책을 가르쳐 드리려 합니다. 마치 가시덤불이 당신의 몸을 파고들듯이 악성 나르시스트가 처음으로 당신의 인생을 파고들려 하는 바로 그 첫 시작점, 그 처음 시작점 가르쳐 드릴 테니 살다가 이런 영혼 없는 껍데기 악성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이런 수법을 쓰려는 걸 발견한다면 절대로 속지 말고 여유롭게 비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 대구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음 만나게 된 때는 2013년이었습니다. 가해자 부부의 범죄 행각이 드러난 건 2023년 1월, 그리고 그들의 범죄가 이어져 온 건 지난 3년이라고 했으니 가해자들은 대략 2019년부터 피해자를 착취해 온 셈입니다.
그러면 가해자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잡아먹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몇 년간은 피해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쌓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피해자 A와 가해자 B는 10년간 알고 지내온 사이였고 가해자 B가 피해자 A를 감금하고 착취한 것은 지난 2019년부터라고 합니다. 피해자 A는 가족과 떨어져 대구에서 혼자 일을 하며 직장 동료로 만난 가해자 B를 친한 언니로 의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가해자 B는 피해자 A를 나중에 착취할 생각을 하며 처음에 좋은 이미지로 피해자 A를 대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A는 가해자 B에게 의지를 많이 했고 결혼한 이후에 고민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A가 결혼 후에 금전적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A의 작은 불행이 가해자 B에게 기회가 되어준 것입니다. 피해자 A를 자신이 휘어잡을 기회가 되어준 것이죠. 가해자 B는 피해자 A의 인생에 대해 진심 어린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해자 B에게 있어 피해자 A의 관계는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관계에 불과했던 것이죠. 가해자 B는 피해자 A에게 어려움이 닥치자 오히려 그것을 자신이 피해자 A를 이용할 기회로 여기게 됩니다. 어차피 어찌 될지 모르는 A의 인생을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이득이 되는 쪽으로 써먹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가해자 B는 피해자 A에게 다짜고짜 대책 없고 극단적인 말을 조언이랍시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A에게 무조건 이혼을 하라고 한 것이죠. 사실 이혼이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이혼 후에 계획도 세우고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B는 피해자 A에게 매우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게 결정하도록 재촉했습니다. 가해자 B는 피해자 A에게 다짜고짜 이혼해라. 이혼하면 우리 집에 같이 살게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라는 말로 피해자 A를 꾀어냅니다. 가해자 B는 마음이 약해져 있는 피해자 A에게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재촉하고 재빨리 얼른 이혼하게 만든 다음 자신의 집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자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진 피해자 A에게 자신과 자신의 남편이 정한 낯선 남자 D와 재혼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피해자 A에게는 주위에 아무도 없고 벼랑 끝에 혼자 있는 기분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A는 가해자 부부의 말을 거절할 수 없어 낯선 남자 D와 원치 않는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피해자 A는 가해자 부부에 의해 원하지 않는 성을 파는 일을 하며 낮에는 가해자 부부의 아이를 돌보고 밤에는 성을 매매하며 그 돈을 모두 가해자 부부에게 갖다 바치는 착취 생활을 3년간 이어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피해자 A의 사건에서 극악무도한 가스라이팅 범죄에서 항상 있어온 악성 나르시스트의 교묘한 수법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없는 빈 껍데기 조언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악성 나르시스트의 가스라이팅 범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합니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그런 가스라이팅 범죄를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도 너무 잔인하게 착취당하고 끔찍하게 희생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만 명심하면 이런 악성 나르시스트의 극단적인 가스라이팅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특징이 대구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2012년 일본 열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극악무도한 가스라이팅 범죄 사건이자 희대의 연쇄살인 사건인
아마가사키 연쇄 살인 사건에도 대구에서 일어난 가스라이팅 범죄 사건과 같은 피해자 후킹 수법이 쓰였었습니다. 60대 여성 스미다 미유코는 가스라이팅을 이용해 영무원과 인연을 맺은 뒤 점차 그 가족을 가스라이팅으로 물들여 그 영무원과 그 가족을 살해해갔는데요. 스미다 미요코가 죽인 사람과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모두 합해 14명일 정도로 그 당시 일본 사회를 매우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제가 왜 이 사건을 가지고 나왔느냐면 이 사건의 범죄자인 스미다 미요코가 피해자인 영무원 카와무라 히로유키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기 위해 던진 미끼와 대구 사건의 가해자 B가 피해자 A에게 던진 미끼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성 나르시스트는 같은 가면을 쓰고 같은 미끼를 던지며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려 합니다. 그럼 여기서 스미다 미요코가 카와무라 히로유키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빼앗을 미끼를 던졌는지 그 장면을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스미다 미요코의 일가는 지하철을 타다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와무라 히로유키의 방문 사과를 받게 됐죠. 스미다 미요코는 카와무라 히로유키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카와무라 히로유키가 자신처럼 야가 빠진 악성 나르시스트 인간이 아니라 선량한 인간이라는 걸 감지한 것이죠. 그 후 스미다 미요코는 카와무라 히로유키에게 들러붙었습니다. 스미다 미요코는 카와무라 히로유키에게 선심쓰는 호의를 베풀었고 카와무라 히로유키는 자신과는 성격이 180도 다른 스미다 미요코를 호탕한 성격의 사람이라고만 생각했고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은 영무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지만 사실 마음속에 자신만의 카페를 차리는 꿈이 있다는 것을요. 이때 스미다 미요코는 기다렸다는 듯이 카와무라 히로유키를 향해 고민할 게 뭐 있어? 바로 카페를 차려버려! 라고 재촉합니다. 그러자 카와무라 히로유키는 자신은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고 하자 스미다 미요코가 네 꿈을 응원하지 않는 아내 따위 필요 없는 여자야. 그런 여자 따위와 같이 살 필요가 있을까? 이혼해버려! 라고 자극적인 말로 충동질을 했습니다. 스미다 미요코의 자극적인 조언에 카와무라 히로유키는 퇴사를 하고 카페를 차리려 했지만 스미다 미요코는 기다렸다는 듯이 카와무라 히로유키의 퇴직금과 대출금 전부를 합친 1억 원을 가로채버립니다. 그리고 카와무라 히로유키의 아내에게 히로유키에 대한 의심을 심어놓는 것입니다. 히로유키가 자기 생각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퇴사해버린 건 남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야. 그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이야? 나라면 절대 참을 수 없을 거야. 히로유키가 그 돈을 다 어디에 썼을까? 뻔하지 않겠어. 결국 스미다 미요코의 이간질에 의해 히로유키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스미다 미요코는 히로유키 부부의 아이들을 대모로 나서며 이들 가족을 도와주는 척하며 가둬놓고 폭행과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야말로 죽음의 게임이 시작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대구 사건과 스미다 미요코의 사건의 공통점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악성 나르시스트가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기 직전에 하는 것 바로 악성 나르시스트의 영혼 없는 조언, 그것도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섣부른 조언이라는 것을요. 나르시스트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곤란함이나 힘듦에
관심이 있을 턱이 없죠. 그런데 보통 나르시스트도 아니고 사람을 자기 돈벌이 수단, 하찮은 물건쯤으로 보는 악성 나르시스트야 말할 것도 없죠. 악성 나르시스트는 다른 사람의 힘듦을 자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상대를 이용할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사소한 불행을 자신이 그 사람을 이용할 기회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성 나르시스트는 평소에 자신이 먹잇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을 겉으로는 들어주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죄다 정보 수집에 불과하지만 악성 나르시스트는 당연히 누군가의 진실한 꿈이나 고민 얘기에 속으로 지루해 합니다. 먹잇감의 꿈이나 고민 얘기를 듣는 악성 나르시스트의 심정은 마치 낚시꾼의 심정과 같습니다. 낚시꾼은 물고기 한 마리를 낚기 위해 몇 시간이고 몇 날이고 죽치고 앉아있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악성 나르시스트도 마찬가지죠. 악성 나르시스트는 대어를 낚기 위해 먹잇감의 꿈이나 고민 얘기들을 겉으로 들어주는 척합니다. 그러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거다 하는 게 나타나면 그걸 잡고서 먹잇감의 인생을 통째로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악성 나르시스트의 정체를 모르는 피해자는 순수하게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성 나르시스트는 갑자기 해결이랍시고 매우 극단적인 조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악성 나르시스트 조언이란 항상 이를 키우는 식입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부채질하죠. 당장 이혼해라. 당장 이를 때려치워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 악성 나르시스트는 피해자에게 굉장히 감정을 불어넣습니다. 마치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어 크게 만들듯이 피해자의 감정에 바람을 불어넣어 사건을 키우는 것이죠. 단지 바람뿐이 혹은 단지 고민 중인 피해자 일을 귀엽고 행동으로 그것도 급작스럽게 섣부르게 옮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악성 나르시스트의 이와 같은 극단적인 조언은 진심 어린 생각을 하고 하는 조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들의 표정은 겉으로는 매우 심각한 얼굴로 말하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정일 뿐 가면일 뿐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먹잇감으로 삼고 있는 사람의 감정에, 미래에, 인생에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단지 인형놀이 삼듯이 움직이려는 것뿐이죠. 일단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 겉으로는 매우 편들어주는 척하면서 교묘히 상대를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상대를 자기가 책임 못질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악성 나르시스트가 피해자에게 하는 조언의 특징은 첫 번째로 매우 극단적이고 두 번째로 매우 감정적이며 세 번째로 매우 빠른 시간 안에 당신에게 결정하고 일을 저지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빨리 선택을 하고 저지른 일일수록 후에 시간이 지나 당신이 겪게 될 후회와 후폭풍이 거세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피해자는 더더욱 자신 곁에 남은 자신의 편처럼 보이는 그때 강하게 자신의 편을 들어주었던 악성 나르시스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악성 나르시스트의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할 수 있지? 피해자가 너무 순진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스라이팅 범죄는 피해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악성 나르시스트의 교묘함, 악의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기계교 가스라이팅 영상 역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피해자에게 남편과 이혼하도록 종용한 것이었습니다. 항상 악성 나르시스트는 피해자의 사소한 고민에 매우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조언을 해결책이라고 내놓습니다. 악성 나르시스트는 왜 이러는 걸까요? 악성 나르시스트는 일단 남이 힘들건 말건 남에게 꿈이 있건 말건 관심이 없습니다. 악성 나르시스트는 상대방이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더 가짜고 하찮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성 나르시스트는 감정이 있는 사람이 고민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감기 환자처럼 취급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어떤 병을 갖고 있느냐는 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의 정밀한 진단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성 나르시스트는 다짜고짜 감정 있는 사람을 죄다 감기 환자 취급해버립니다. 내가 보기에 너는 이래, 너는 이거야 라고 진단을 내버리죠. 그런데 이런 악성 나르시스트들이 내리는 진단이란 언제나 어디까지나 죄다 감기입니다. 상대가 힘들건 고민이 있건 어떻건 관계없이 그냥 다른 사람의 인생은 다른 사람 인생의 고민은 고민이 있는 사람의 인생은 죄다 감기에 걸린 것 뿐입니다. 감기, 감기, 감기. 그렇기 때문에 악성 나르시스트에게 있어 피해자의 고민, 꿈, 감정, 생각 따위는 애초에 들을 가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악성 나르시스트는 너는 이거야, 너는 이거고 라는 식으로 후다닥 매듭을 짚고 그걸 통해 자신의 착취 대상으로 삼으려 할 뿐입니다. 악성 나르시스트는 일종의 자격 없는 의사인 셈이죠. 아니, 의사인 척하면서 잘못 내린 진단으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죽게 하는 악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극단적인 악성 나르시스트에게 참혹하게 착취당하지 않으려면 당신의 고민이나 꿈, 생각을 듣고서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당신에게 극단적인 행동을 그것도 빠르게 하도록 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물론 당신이 사람을 만날 때 당신의 얘기를 털어놓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게 되니까요. 그런 걸 일일이 신경 쓰며 산다는 건 피곤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다만 당신이 무심결에 말한 것에 너무 극단적인 해결책을 득달같이 내미는 사람, 너무 극단적인 자기 조언을 들으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의심하고 거리를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인생에는 여러 변수가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당신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악성 나르시스트는 당신이 어떻게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저 원웨이, 한 길로만 나가다 쭉 가다 가로막혀 결국 자기에게만 의지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세요. 너무 당신의 감정을 부풀리고 당신의 일을 키우고 당신에게 극단적인 결정을 빠르게 하도록 유도하고 재촉하는 사람은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악성 나르시스트라는 것을요.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